353페이지 지적청량 적부심사 나오지요. 54페이지 55페이지하고 356페이지 도표 나오지요. 자, 356 도표에 쭉 나옵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글자로 보다는 요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봅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지적청량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어느 지적위원회에다가 지방 지적위원회에다가 자, 요거 지적청량 적은 뭐예요? 적은 발을 적자. 그러니까 적합한 거. 부는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지적청에 잘못을 가려두려고 뭡니까? 의대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의대 청구한다. 지방 지적위원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헷갈리면 청구는 뭐냐? 위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구는 뭐라고? 위원회.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말은요, 왜 청량하게 됐냐? 청량하게 된 경위라든지, 뭐, 소유권의 변동이라든지, 청량 성과의 뭐,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을 뭡니까? 이런 것을 시도지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요걸요, 해부를 합니다. 해부를 해요. 어디다가 해부합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30일 내에 해부합니다. 조사해서 며칠 내에? 30일 내에 어디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해부하지요. 해부하면, 여러분, 지방지적에서는 원칙이 며칠 내에 심의하기를 해요? 60일입니다. 자, 원칙은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지요. 그리고 1차에 한해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자, 연장 있지요. 그 연장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지요. 그럼 최대는 며칠이에요, 최대는? 90일입니다. 원칙은 며칠? 60일. 원칙은 60일이에요.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서 연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 심의를 했죠. 그러면 지체 없이 있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의결서를 보내요. 시도지사에게 지적, 청량, 적부 뭐라고? 심사 뭐를 보낸다? 의결서를 보냅니다. 그럼 시도지사 적부 심사를 받았죠? 받고 난 뒤에 며칠 내에? 7일 내입니다. 7일 내에 적부 심사 청구인 및, 청구인 및입니다. 및은 둘 다예요.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부 심사 결과를 뭐 해줘요? 통지를 해줍니다. 자, 적부 심사 청구인에게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부 심사 결과를 뭐 해준다?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해줘요. 자, 통지해줬죠. 통지해줬고. 그럼 이 사람 있죠. 적부 심사 청구인이 이제 적부 심사 결과 통지 받았죠. 이 사람은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적부 심사 결과에 만족한다 할 수 있죠. 적부 심사 결과에 만족한다 하면요, 시도지사에게 적부 심사 만족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적부 심사 의결서를 어디 보내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냈습니다. 적부 심사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보내면 지적소관청에서요, 요거 직권으로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무슨 권이다?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정정합니다. 정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족 못한다고 할 수 있죠. 자, 만족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족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자, 봐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무슨 청구다? 재심사 청구지요. 재심사 청구는 어디다가?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재심사하게 된 사유라든지 이런 걸 뭡니까? 회부하지요. 30일 내에 회부하면, 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적부 심사에 대한 뭐예요? 재심사지요. 재심사를 원칙이 며칠 내에 심의하기래요? 60일. 원칙은 60일이에요. 60일에 심의하기라고. 1차에서 며칠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재심사 의결서를요, 어디 보내줘요? 재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에 보내주겠죠. 국토교통부는 며칠 내에? 아까 똑같아, 며칠 내에? 7일 내에 재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재심사 결과를 만다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심사 결과를 어디 보내줘요? 시도지사에게. 마지막은 어디 가야 돼요? 지적소환청까지 가야 되죠. 재심사 결서가. 그럼 재심사 결서가 소환청에 가면 뭐예요? 역시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합니다. 여기 절차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이 절차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요걸요, 반으로 딱 잘라봐요. 반으로. 반으로 딱 잘라보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쪽은 뭐예요? 심사고. 이쪽은 뭐예요? 재심사고. 이쪽은 뭐예요? 국토교통부고. 이쪽은 뭐예요? 아, 이쪽은 시도지사고. 이쪽은 국토교통부고. 이쪽은 뭐예요? 지방이고. 이쪽은 중앙이지요. 날짜 30일 해부 30일 똑같지요. 지체수 똑같지요. 60일 30일 똑같지요. 7일 똑같지요. 정말 이해돼요? 절차의 반복이에요. 이 절차가 일로 반복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똑같습니다. 다만 이쪽은 뭐예요? 적부심사고. 이쪽은 적부심사에 대한 뭐라고? 재심사입니다. 적부심사에 대한 뭐라고? 재심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부위 끝났어요. 끝났고. 자, 끝났고. 요거 좀 지어줘요. 어디? 아, 책이 잘렸나, 안 넘어있네? 자, 여러분, 등기법 한번 볼게요. 등기법은, 자, 우리 41페이지부터 할게요. 41페이지부터. 우리 앞부분은 이제 1, 2월 달에 한번 했고요. 또 요거 5, 6월 달 있잖아요. 내가 요약집을 어제 다 썼거든요. 어제 요약집을 내가 다 만들어서 5, 6월달 수업을 요약집까지 가는데 요약집은 페이지가 한 140페이지예요. 등기지적 합해가 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래요? 책이 요만큼 얇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핵심을 다 놔놨어요. 그러니까 왜,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을요 1, 2, 3, 4월 달에 바로 요약집 못 들어가잖아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걸 기본에서 다 깔아놓고 난 뒤에 요약집을 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요약집 가지고 강의하는데요. 이제 공부하다가 뭡니까? 좀 막히잖아요. 막히면 기본서 한 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41페이지 한번 봐봐요.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인데. 그리고 40페이지까지는 우리 1, 2월달 동영상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면은. 자, 40페이지 봐요. 등기소 관할인데, 원칙 한번 봐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이 관할이죠. 그렇게 쉽게 말해가 등기소에 관할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등기소에 관할 어디다? 법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봐요. 관할 등기소에 지적 나오죠. 찾으세요. 요것도 이제 객관식 한 번씩 나와요. 자, 읽어볼게. 특정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에 관할 구역에 걸칠 때는, 자, 신청 동남 쳐요. 신청 동남 쳐요, 신청.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한, 여기 밑줄 쳐요. 상급 법원의 장, 밑줄 쳐요. 자, 무슨 법원의 장? 상급 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는 등기소만이 무슨 권을 가진다? 관할권 간다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상급 법원의 장의 의미가 나옵니다. 의미가 나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7번 한번 봐요. 상급 법원의 장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서울 동작구입니다. 여기는 서울 관악구예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등기소가 있겠어요? 동작 등기소가 있고, 여기에는 어느 등기소가 있겠어요? 관악 등기소 있겠죠. 그 건물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갑이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외울 필요 없는 게요. 요 두 개가 어느 지방과 관할이냐면, 이건 시험에 혹시 나오면 보기에 나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어느 지방과 있냐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자, 어느 지방법원 관할이다? 서울 어느 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관할이에요. 그럼 이때는 뭡니까? 지방법원이 갔지요. 그 이때는 갑이 신청을 하면요. 상급법원장이 누가 되느냐 하면 지방법원장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작에서 하라, 관악에서 하라, 뭐 해주겠다? 지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요. 여기에는 안양등기소입니다. 여기에는 구로등기소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안양등기소 혹시 어느 지방 건물인지 혹시 아시는 분? 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에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에요. 어느 지방법원 관할이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구로등기소는 어느 지방법원이에요? 아니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에요.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이해이다. 이 소형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있잖아요. 퍼스널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다가 있잖아요. 사용하다가, 이게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 뭡니까? AS 받으러 가니까 AS를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상으로 AS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기업이 아니고 소형기업이니까 카페라는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뭡니까? 안티 활동을 했어요. 안티 활동. 안티 활동. 아, 이 제품 이렇게 해서 안 해준다. 걔가. 그러니까 뭐 또 대답이 없더라고. 대답이 없어가 뭡니까? 서울 남부지방은 가니까. 지방은 가면요. 이쪽에 가면 그 서류들 이제 처리 있어요. 처리. 거기다 뭡니까? 소장 있잖아요. 그거 다 꺼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조정 신청했어요. 조정. 조정 신청해가 뭡니까? 그때 누가 나왔냐면 나는 내 혼자 나왔고 저쪽은 업체에서는 두 명 나왔고 또 저 판사 하나 있고요. 전문위원들이 두 명 있어요. 전문위원 우리와 금요일 날 보면은 와 사랑과 전쟁에 보면은 뭡니까? 신구는 법관이고요. 정예리하고 그 이호정감 있잖아요. 그 사람 전문위원들이에요. 그래 나와 있고 그래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어요. 저쪽에서는 나를 뭡니까? 무상 AS 해주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뭐 저 뭡니까 이거 뭐 사은품 몇 개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쪽은 그쪽은 요구 조건이 뭐냐? 단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아, 안티 활동하는 것을 접는다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번 했어요. 합의를 한번 했는데 판사가 나중에 이제 뭐라 하냐면, 어이 김 선생 직업이 뭡니까? 이래 물어요. 그때 내가 이제 고시학원에서 뭡니까? 그때 형법 강의했었거든. 그때 효사에서 법과목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긴 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 기억이 나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홀로 소송하는 거도요. 직접 뭡니까? 법원에 가서 있잖아요. 이 서류들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적고 이러면 또 그, 물으면 또 가르쳐 줘요. 그래, 나 홀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벼운 거는. 법적으로 좀 판단이 어려운 거나 이런 것은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게 둘 다 어느 지방법이다?
수원 지방법원이고 남부 지방법원, 지방법원 다르죠? 근데 지방법원 다른데요. 둘 다 어느 고등법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요. 우리나라 고등법원은요. 서울 고등법원, 대구 고등법원, 대전 고등법원, 또 뭡니까? 광주 고등법원, 부산 고등법원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의 고등법원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고등법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고등법원이다? 서울 고등법원이지요. 그럼 이때는 지방법원 다르지요. 이때는 서울 고등법원의 장이 뭡니까? 구로에 살아, 안양에 살아 지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또 이거 한번 봐요. 건물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김천이 있고요. 여기가 영동이 있습니다. 자, 김천은 혹시 어느 지방법원이에요? 대구 지방법원 김천 지원이에요. 영동은 혹시 어느 지방법원인지 한번 맞춰봐요. 영동은. 청주입니다. 청주 지방법원이에요. 청주 지방법원 영동 지원이에요. 지방법원 다르죠? 근데 요거는 대구, 요거는 어느 고등법원이에요? 대구 고등법원이지요. 요거는 어느 고등법원? 대전 고등법원이지요. 그럼 이때는 지방법원도 다르고 고등법원 다르죠? 이때 상급법원장이 누가 돼요? 대법원장입니다. 이때는 뭐가 된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돼요? 김천에서라, 영동에서라 지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상급법원장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이 같을 때는 누가 상급법원장이 된다?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이 다르고 고등법원이 같을 때는 고등법원장. 또 지방법원도 다르고 고등법원도 할 때는 누가 상급법원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관할의 지정은 누가 한다? 신청에 의해서 누가 지정한다? 상급법원의 장이에요. 자, 신청에 의해서 누가 지정한다? 상급법원의 장.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봅시다. 자, 2번 한번 봐요. D페이지, 42페이지. 등기사무의 위임 나오지요. 위임 찾으세요. 위임에 대법원장 또 합쳐요. 첫째 줄에. 자, 무슨 장? 대법원장.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위임은 뭐냐? 자, 여기에요. 관악등교소가 있고요. 여기에 동작등교소가 있는데, 동작에요. 신도시가 막 개발돼요. 신도시가 이렇게 막 개발되면은요, 동작의 등기 업무량이 폭주해요, 폭주 안 해요? 폭주하겠죠? 그럼 여기에 등기 사무를 이쪽에 위임시킬 수 있어요. 관악등교소에. 정말 이해됩니까? 교통사정 등기 업무량을 고려해서 위임시킬 수 있는데, 위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입니다. 자, 위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 관할 위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관할의 지정은 누가 해요? 관할의 지정은? 신청에 의해서 누가 지정한다? 상급법원의 장이지요. 그러면 관할의 위임은 누가 합니까? 위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이지요. 대법원장입니다. 관할 위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관할 규정 위반이지요. 자, 우리 29조 1항 2항을 미리 발견하면 각하지요. 어떤 연유로 등기된 무슨 말소? 직권 말소고. 그 다음에 등기 사무의 정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등기소인데, 등기소 앉아 등기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옆에 나라에 지진이 나가있지요. 거대한 200m 쓰나미가 밀려와요. 그때 등기 사무를 계속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지요. 거기 등기 사무의 정지입니다. 이해됩니까? 등기 사무의 정지는 누가 한다? 대법원장입니다. 자, 누가 한다? 대법원장. 대법원장 있죠? 그러면 정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등기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합니다. 아닌 때에 당하기 때문에 미리 발기면 각하고,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무슨 말소 한다? 직권 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등기가 나오시오. 자, 등기가. 두 번째 주. 2번 한번 봐봐. 1번에 의의 두 번. 자, 죽겁시다. 법원 서기관. 자, 법원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혹시 몇 급이에요? 공무원 편제로. 4급입니다. 등기 사무관 5급. 등기 주사 6급. 등기 주사법 몇 급? 7급입니다. 7급.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한 자?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한 자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아까. 등기 사무의
정지는 누가 한다 아까? 대법원이 않겠죠? 근데 등기관의 지정은 누가 해요? 등기관의 지정은? 이때는 다르지요? 지방법원장 또는 뭐라고? 지원장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딱 적어놔요. 관할의 지정은 누가 한다? 상급법원장. 관할 이임이나 등기사무의 정지는 누가 한다?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은 누가 한다? 지방법원장 또는 누구? 지원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4급만 법원이 붙고요, 나머지 5번, 6번, 7번은 법원이 붙어요, 등기가 붙어요? 4급만 뭐예요? 법원이 붙잖아. 5급, 6급, 7급 있잖아요. 사무관, 주사보, 주사 있잖아요. 주사, 주사보 있잖아요. 그건 앞에 다 뭐가 붙어요? 등기가 붙죠. 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말 이해돼. 4급만 뭐가 붙는다? 법원 서기 하니까 등기 서기 하나 갑니다. 아시겠죠? 4급만.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봐요. 업무처리 제한 나오죠.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업무처리 제한. 자, 2번 한번 볼게요. 업무처리 제한 사유 볼게요. 등기관은 자기가 자기 사건 처리하면 나가야 되겠지요. 상대방이 불공정하잖아. 배우자 사건 처리하면 나가야 되겠지요. 사촌 이내 친족 사건 처리하면 나가야 되겠지요.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1번에 셋째 줄이에요. 끝난 후에도 갔다 며칠 쳐요. 자, 뭐도 갔다? 끝난 후에도 갔다. 미쳤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 다음 중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않는 자는 일어나옵니다. 자, 1번 사촌형, 2번 이혼한 전처, 3번 파양한 양자, 4번 삼촌, 5번 당숙. 자, 일어나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어? 5번입니다. 자, 봅시다. 자, 사촌형은 사촌인의 친족 맞죠? 근데 이혼한 전처는 뭐예요? 배우자가 끝난 후입니다. 배우자가 끝난 후 맞죠? 그 다음에 파양한 양자는 뭐예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끝난 경우입니다. 파양해서니까. 사촌 이내의 친족이 뭐라고? 끝난 경우고. 그 다음 삼촌, 사촌 이내의 친족 맞죠? 그 다음에 당숙은 몇 촌이에요? 5촌입니다. 그래서 이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 나오냐면요, 나는 열심히 왔어요. 사촌 이내의 친족, 또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었던 자, 배우자가 끝난 경우, 본인, 이렇게 열심히 왔어요. 뭐 때문에 틀렸냐 하면요, 촌수를 몰라가 틀렸습니다. 자, 뭘 몰라가? 촌수를 몰라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자,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뭐 나와요? 등기관에 뭐 나온다? 책임 나오죠?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등기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등기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지. 등기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잘못을 해서 있죠. 사인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자, 사인에게 뭘 입힌다? 손해를 입혀요. 손해를 입히면 사인이, 국가가 이 사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되죠. 국가가 이 사인에게 뭘 해줘야 된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의 돈이 억울하게 나갔죠. 그러면 이 국가는 뭡니까? 등기관에게 뭘 행사해요? 고의, 이 등기관이 고의 중과실일 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해요. 여러분, 이 중과실이 뭐냐면요,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이게 중과실인데, 여러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과실은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경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강원도에서
이 화약 감시하는 그 저 안전원이 있어요. 안전원이 있는데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와서 화약을 여분의 화약을 어디 숨겨야 돼요. 그래서 못 쓰는 난로에다가 뭡니까 화약을 밑에다 숨기고요. 그 위에 장작을 덮어놨어요. 그 난로를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제 광부들이 나오다가 한 몇십 년 전 사건입니다. 광부들이 나오다가 있잖아요. 추우니까 난로 뚜껑을 열어봤어요. 장작이 딱 덮여져 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밑에 다이나마이트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 붙이겠어요. 그냥 불 붙이겠죠. 꽝 터졌죠. 그래서 몇 명이 다쳤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이나마이트 숨긴 사람 있잖아요. 고의예요. 고의는 아니에요. 고의는 아니지요. 그런데 난로에 다이나마이트 숨기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과실이에요.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그런 것을 뭐라 한다? 중과실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다가 뭡니까? 던져가 어떻게 돼요? 휴지통에 불붙이가 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과실이에요. 근데 담배를 붙이가 이제 던졌는데 이 뒤에가 뭐가 있냐면요. LPG 가스 진열대가 쫙 있는 그런 가게예요. 그래가 터졌어요. 그거는 무슨 과실이다? 중과실입니다. 정말 이해돼요? 고의는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럴 때는 요럴 때는 뭡니까? 구상권을 이 국가가 등기하는 행사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 뭐가 잘 나오냐면요. 이러한 것이 있지요. 등기관에게만 적용되겠어요?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적용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적용되겠지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면 X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서요.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서요.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 무슨 법? 배상법에 준비되어 있다. 국가 무슨 법? 배상법입니다. 국가 배상법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됐고.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거기에 보면, 아까 여기 정리해놓은 것 밑에 나와야죠.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장부 봅시다. 등기부. 자, 종류 봐요. 종류는 우리 토지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죠. 자, 물적 편성주의, 제일 밑에 줄에. 물적이란 말은 뭡니까? 물건 있는 곳에,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마다 등기 편성되어 있죠. 자, 그걸 모르게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갑니다. 자, 옆에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 기록이 몇 개 있다? 한 개가 있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입니다. 자, 그 밑에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 예외 나오죠.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자, 그 밑에 등기부 구성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이 기억납니까? 우리가 등기부의 구성은, 우리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죠. 그럼 토지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각구 얼구 있죠. 여기도 뭡니까?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도 뭐라고? 각구 얼구 있죠. 그럼 표제부는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적어요? 권리관계를 적어요? 사실관계. 사실관계였습니다. 각구는 권리지요. 무슨 권리? 소유권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무슨 권리? 소유권에 관한 권리고, 을구는 뭡니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이거는 권리라도 소유권에 관한 권리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자, 표제부는 부동산에 무슨 관계를 적고? 사실관계를 적고, 각구는 무슨 권리?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을구는 뭐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습니다. 자, 그렇게 쭉 보면 되시고요. 자, 46페이지 한번 봐요. 46페이지 보면. 자, 구분 건물 나오지요. 자, 무슨 건물? 구분 건물. 자,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건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 건물 등기부고, 우리 대부분 아파트 살잖아요. 그럼 아파트, 오피스텔, 요런 등기부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1부동산 몇 등기 기록했어요? 1등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옆에, 다시 앞에 좀 넘겨봐요. 앞에 좀 넘겨보면 3번 한번 봐요, 제일 위에.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예외 나오지요.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아파트 있습니다. 자, 칠판, 칠판. 자, 잘 들어봐. 이거 설명 들어야 됩니다. 아파트 몇 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한 동이라 가지요. 요걸 뭐라 한다? 한 동이라 합니다. 그러면 한 동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지요. 표제부 1, 여기 뭘 적어요? 소재집은 적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적겠지요.
한동 전체에 대한 뭘 적는다? 사실을 적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한동금을 표제해보는 소재집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나옵니다. 그 다음, 요게 101호, 102호, 103호, 우리가 요걸 뭐라 합니까? 무슨 부분 간다? 전유 부분 가지요. 무슨 부분? 전유 부분. 해당 구분금을 전적인 내 소유입니다. 자, 그럼 101호 전유 부분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 각구, 을구. 또 102호에 표제부, 각구, 을구. 또 103호에 표제부, 각구, 을구.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총. 15개 있지요. 자, 총 몇 개 있다? 1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15개 이렇게 있어요. 자, 총 몇 개 있다? 15개. 자, 이게 잘 들어봐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요, 이거 전부 다를요, 이거 전부 다를 1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이 전부 다를 뭐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봐요. 전부 다를 한동음을 표제부터 101호부터 505호까지 전부 다 뭡니까? 1등기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왜냐면 지금 물건이 지금 한 개만 해서 15개세요. 15개인데 이제 한 개로 보니까. 자, 1등기로 보니까 전체 다릅니다. 전체 다를 1등기로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를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킵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내가 103호에 대해서 있지요.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해요. 그때는요, 이거 전부 다 내줍니까? 이렇게 내줘요. 이렇게 내주지요. 한동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건물의 표제부 각구 얼굴을 모른다? 1등기로 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1부동산 1등기를 지킨다 봐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등기부 열람할 때는 이거 전부 다 열람해요. 내 거만 뭡니까? 내 거 보잖아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보면 1부동산 1등기 예외 이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는 읽어볼게요. 자, 1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를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 1등기로 사용한다. 맞죠?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를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지요. 다만 구분한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열람에 관해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각구 얼굴을 물어본다? 1등기로 본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부터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나머지 쭉 다 하고요. 49페이지 봐요. 49페이지 보면 무슨 등기부 나와요? 폐쇄 등기부 나오지요. 자, 무슨 등기부? 폐쇄 등기부 나옵니다. 자, 폐쇄 등기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폐쇄 등기부의 뜻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는요, 카드식 등기부였어요. 자, 무슨 등기부다? 카드식 종이 등기부, 종이 카드로 꼽힌 등기부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카드식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예요? 지금은 전산 등기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전산 등기부입니다. 지금은. 그럼 여기 뭡니까? 전산 이기 했겠지요. 전산 이 요런 걸 한자로 적어야 좀 잘 이해되더라고. 이기란 말은 뭡니까? 옮겨 이게 무슨 자자다? 옮길 자입니다. 옮겨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막 카드식 등기부를 뭡니까? 어느 등기부에? 전산 등기부 옮겨서 기록했지요. 그럼 여기 뭡니까? 무슨 등기다? 현재 무슨 등기다? 효력 있는 등기지요. 현재 뭐라고? 효력 있는 등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용해요? 사용 안 해요? 사용하지 않지요? 아니니까 이걸 무슨 등기부라고 한다? 폐쇄 등기부라고 합니다. 자, 무슨 등기부? 폐쇄 등기부라고 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폐쇄 등기부 특징을 잡아야 돼요. 사용은 하지 않지만은요, 이 폐쇄 등기부를요,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영구보관 하겠어요? 영구보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잘못 옮겨졌으면 이거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보관 합니다. 그래서 장부 옮겨서 봐야 되니까요, 요 폐쇄 등기부도 뭡니까? 과대식 등기부도 뭡니까?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 발급이 안 된다? 발급이 되겠죠? 옹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일로 다 갔죠, 결국은. 이거,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무슨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자, 무슨 등기부? 광의의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는 게 여기 있는 것이 일로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폐쇄란 말은요,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보관하고? 연구 보관하고, 잘못 옮겨서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람하고 등처분 발급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봐요. 여러분, 3번 한번 봐요, 3번. 폐쇄 등기부는 무슨 보관되어 있어요? 연구 보관되어 있죠. 연구 보관. 그 4번, 1번 한번 봐요. 등기부가 폐쇄되면 등기의 공시력과 권리실행을 상실하여 현재 등기로 소유력이 있다, 없다? 없다 했겠지요. 없다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마지막 줄을 봐요. 네 번째 줄에. 연구, 밑줄 줘요. 연구 보관하며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되어 있죠. 됐고.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장부에 뭐가 나와요? 보존 나오지요. 자, 거기에 보면, 자, 1번 한번 봐요. 1번에 무슨 보존 장부? 연구 보존 장부. 2번에 10년, 3번에 5년, 4번에 1년 나오지요. 자, 이걸 뭐, 그,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옛날에 초창기 때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는 시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오면 모를 테니까, 거기 보면 등기부 해놓고요. 옆에 보면 폐쇄 등기부, 매매 목록, 도면, 신탁은부, 공동담보 목록 돼 있죠. 요거는 외워야 돼요. 요게 폐쇄 등기부, 매매 목록, 도면, 신탁은부, 공동담보 목록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다섯 가지가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자, 무슨 등기부? 광이란 말은 뭡니까?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의 등기부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입니다. 광의의 등기부예요. 그럼 시험에 간혹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넓은 의미의 등기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번 폐쇄 등기부, 2번 매매 목록, 3번 도면, 4번 신탁 원부, 5번 이의신청 서류 편찰자. 5번이죠. 자, 그렇게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 쭉 나오지요. 5년 한번 봐요. 5년은요, 다 뭡니까? 여기 보면 신청이 붙었어요. 5년은 뭐가 붙었다? 글자가 신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1번이지. 1년이지, 1년. 1년은 성기사가 빠른 거예요. 통지, 열람, 뭐, 증명, 과세, 이렇게. 성질상 빠른 것이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자, 성질상 빠른 것은 몇 년? 1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연구보존장부는 어떻게 외운다? 등기부하고 광의 등기부고, 5년은 안에 뭐가 붙었는 거 주로? 신청이 붙은 거고, 1년은 성질상 빠른 거고요. 안 모은 거는 몇 년? 10년. 다 외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장부의 이동금지 나오지요. 1번에 뭐 이동금지 나오고 2번에 신청요구 부수수료 나오지요. 찾았어요? 요걸 내가 도표로 한번 써볼게요. 이걸 글자로 하면 잘 안 해주고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도표로 그려볼게요. 도표로 그려볼게요. 등기부와 부속서류, 그 다음에 신청정보와 정보와 부속서류 이렇게 되어있고, 자, 그 다음에 전쟁, 천재지변. 요거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명령입니다. 명령이나 촉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영장, 이렇게 나오는데. 자, 원래는 우리가요, 장부의 이동은 돼야 안 돼요. 장부의 이동은 원칙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장부의 이동 원칙 안 돼요. 장부의 이동은, 장부의 이동은 원칙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인데. 자, 등기부 부수소 있죠. 전쟁 천재지변 이동이 돼요. 전쟁 천재지변 이동이 됩니다. 근데 법원의 명령, 촉탁, 법관의 발반 영장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청정보 부수소 있죠. 이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신청정보와 부수소는 다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등기부 있죠, 등기부. 누구든지, 누구든지 있지요. 열람이 가능하고, 또 뭡니까? 등기사항 증명서가 돼요. 증명서에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를 열람할 때, 대리인이 등기부를 열람할 때, 대리 권한을 증명한 서면을 넣어야 된다. O다, X다. 다시, 대리인이 등기부를 열람할 때, 대리 권한을 증명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O다, X다. X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누구든지니까 권한을 증명한 서면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해됩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요거 있죠. 부서수리와 신청적 부서수리 있죠. 이거는요, 열람만 가능하고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이 안 돼요. 발급이 안 되는데 이게 열람은 주의 좀 해야 돼요. 열람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래 물어볼게요. 신청정보와 부서서류를 대리인이 열람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한 서면을 넣어야 된다. O다, X다. O지요. 이해관계 있는 것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 봐요. 자, 옆 페이지 등기부 열람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요. 등기기록의 부서서류에 열람일 때는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 있어야 되겠지요. 있어야 되니까 이해관계를 증명한 서면 넣어줘야 되죠. 자, 그 밑에 인터넷에 한 등기기록 열람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인터넷 발급 나오죠?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 직접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있잖아요.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그걸 한 번이라도 발급받아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 다섯 번 되네.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오늘 당장 해봐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뭐를 치냐면요, 인터넷 등기수를 한번 쳐봐요. 자, 뭘 친다? 인터넷 등기수 치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소재하고 집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 알고 뭡니까? 클릭해가 있죠. 돈 내고 신용카드 뭐 전화 다 됩니다. 이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돈을 내고 한번 열람하든지 등기상 프린트해서 뭐 등기상 증명서를 한번 뽑아봐요. 이해됩니까? 직접 해보면 제일 나아요. 뽑아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신랑을 신뢰하지만 혹시 또 예측하지 못하게 되게 내 모르게 사업자금 대출해가 뭡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가 담보로 들어갔는지 이거 확인할 필요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기억번호 읽어볼게요.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맞죠? 자, 그리고 D급번 봐요. 민원인은 자기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집을 샀잖아요. 내가 등기 신청했어요. 어느 단계까지 왔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리얼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요것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한 등기 기록 열람 및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하지요. 여러분 혹시 그 아까 해본 분들 있잖아요. 신청서 써야 하세요? 안 쓰지요? 그냥 소지 집어치고 돈만 하면 돼요. 신청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미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이지요. 계류 중이라고 알아요. 등기됐어요? 등기 안 됐어요? 등기 안 됐지요. 그리고 계류 중인 사실 알려만 줍니다. 알려만 주고.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5번에
열람의 증명 종류 보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고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있죠.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봐요. 인터넷에 대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다량 발급을 미치세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쳤어요. 옛날 시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종 등기소, 세종시청 공무원 있잖아요. 세종시청 등기소를, 세종 등기소 직접 방문해 갔지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고 열람할 때는 뭡니까?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뭘 내겠어요? 수수료 면제돼요? 수수료 내겠어요? 면제되겠죠?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근데 인터넷은 뭡니까? 누가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은 뭐라고? 뭘 낸다? 수수료를 뭐라고? 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 나오지요. 자, 1번, 2번 나오지요. 별표시 다 해요. 1번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일 밑에 2번에 뭐 나온다? 등기사항 무슨 증명서? 일부 증명서. 다 별표시예요, 별표시. 자, 2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시험 잘 나오니까. 자, 이게 뭐냐 볼게요.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데 이걸 크게 봐서 두 가지로 갈라요. 두 가지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어요. 자, 내가 옛날 말로 해볼게요. 옛날 말.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옛날 말은 뭐예요? 옛날 말은. 옛날 말은 뭐예요? 아시는 분? 옛날 말은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 다음, 적지 말아요. 지금 그런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말아요. 아시겠죠? 참고로 하고. 그럼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옛날 말은 뭐예요? 등기부 초본입니다. 등기부 뭐라고? 초본. 여러분, 와, 등본하고 초본은 어떻게 차이 나요? 우리 주민등록 등본하고 주민 초본 있죠? 어떻게 차이 나요? 등기등본하고 초본은? 등본은 뭡니까? 주민등록상 기재된 사람이 다 나오는 거고요. 초본은 뭐예요? 나에 관계된 그 주소의 변동이나 나에 관계된 것만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용어가 등기사항 뭐로 바뀌었다?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하세요. 그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말소사항 포함 뭐 되어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고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죠. 일부 증명서는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세 개 봐요. 거기에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에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분 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고 세 번째는 현재 소유 현황 등기사항 뭐가 되어 있다? 일부 증명서 이렇게 있죠?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봅시다.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뭐냐 봐요. 여러분이 그 집을 사면서요. 내가 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그럼 은행에서 뭡니까? 내 집에 대해서 무슨 등기했겠어요? 저당권 등기했겠죠. 그런데 은행에서 내가 뭡니까? 은행한테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해요? 말소 안 해요? 말소하지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소된 거 다 나온 것이 말소사항 포함 뭐라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소사항 그 떼고요. 현재 유효한 것만 다 나온 것이 뭐예요? 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 뭐라고? 전부 증명서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 뭐냐 볼게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이렇게 뭐로 샀다? 공유로 샀습니다. 여러분,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자유롭습니다. 공유는 원칙이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그러면 이 C가 이 지분을요, 정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팔았습니다. 정의 입장에서는요, 이 지분은 내가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지요? 그러면 요, 판 사람의 지분이 맞는가 한번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특적인 지분 등기상 일부 증명서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쉽게 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그 영화 제목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느냐?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우리 소환세율자가 늘어나겠어요? 좀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여러분이 내 과거 다 알고 있으면 나는 학원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분취득 이력이란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분을요, 전에 매매로 취득했는가, 정유로 취득했는가, 상속으로 취득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을 뭐라 한다? 지분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예요. 이해됩니까? 세 번째는 현재 소유관계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 어떻게 했냐 볼게요. 다음 중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번 특정인 지분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3번 지분취득 이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4번 현재 소유현황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5번 저당권 현황에 대한 일부사항 증명서. 5번이죠. 저당권은 소유권의 현황이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렇게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섯 개고. 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요. 자, 뒷페이지 62페이지로 갈게요.